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했고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상명대학교 외신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김혜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자, 우리 박대석 교수님 평소 어떠신 분이세요? 저희 박대석 교수님께서는 교수님들 중에서 기업체 출신이세요. 그래서 평소에 실무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뭐 교육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기업체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에서의 처세술 같은 것도 처세술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 미래를 결정하는 데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럼 박대석 교수님께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저희 학생들이 좀 더 전공을 살려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네, 훌륭한 강의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석재민입니다. 외식영양학과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외식영양학과는 다른 학과와 달리 실용주의 수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선배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 중이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곳 안다미로 카페는 작년 학회장이신 이승우 교수님을 필두로 학생들이 만들어진 카페로서 매우 국내외에서도 훌륭한 사례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다미로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안다미로라는 협동조합은 이제 외식 영양학과는 전공을 살려서 창업을 깃들여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실무 또 재무 또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기업에서 바로 실무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카페형 그리고 이제 식당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교수님께 혹시 바라시는 점 있으세요? 물론 저희 과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석 교수님의 외식 운영 산업 및 실습을 듣고 있는데 그곳에서 매우 재밌는 사례 또 유머러스 하시고 항상 쾌활하게 해주시는 점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뭐 이승우 교수님, 이진실 교수님 수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이 과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힘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물 다큐의 장지연입니다. 최근 일자리가 늘었다지만 알고 보면 그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자영업자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자영업자 중엔 외식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엔 외식산업의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박대섭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교수님 우리나라 외식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외식산업을 논하려면 1980년대 이전과 네. 이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이전에는 네. 저희가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대가족 제도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글로벌 외식 기업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네네. 롯데리아 같은 대형 네. 레스토랑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외식 산업이 되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는 LG그룹이나 동양그룹에서 TGI 프라이데이스, 네. 베니건스 같은 네. 좀 더 고급화된 패밀리 다이닝 레스토랑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였던 90년대 말에 IMF가 터지면서 많은 식당의 창업자들이 네. 도산을 하면서 네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외식산업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명퇴자들이 늘고 또한 청년 실업이 늘면서 네. 창업시장이 활황화되면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식당을 창업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규모는 연 70조 원 규모의 점포수가 65만 점포에 달하는 거대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외식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식당이 네. 65만 개나 되다 보니까 네네. 참 안타깝게도 그중에서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대략 한 10% 선, 10%? 5, 6만 명 정도밖에 성공을 못하고 있고요. 네네. 한 20만 명의 사장님들은 먹고는 사는 것 같은데 네. 돈은 못 버는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나머지 한 3, 40만 점포의 사장님들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어서 오늘 네. 문다든가 네. 내일 문다든가 걱정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이유는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식당 창업자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네.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고 네. 무작정 창업시장에 뛰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 6만 명의 그 성공한 식당 사장님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네. 그분들 역시 성공했 이유가 네. 다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뭐 성공 요인을 말씀드리려면은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창업자 자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창업자 자신이 네. 예, 중요하다. 어떤 창업자 네. 자신의 창업의 어떤 꿈이나 네. 어떤 철학, 철학? 네. 이념 네, 또는 이념. 비전, 네, 비전 이런 것이 명확하게 네. 목표가 설정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가, 네.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나의 종업원들은 또 나의 가족들은 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경영 철학이나 네, 네. 이념을 분명히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 네. 뭐 창업의 요소 중에 이제 아이템의 선택입니다. 네, 아이템의 선택. 식당은 네. 아이템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창업자 자신이 평상시 좋아하던 네. 그런 분야의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네.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지만 우리 식당에서 아이템이라는 것은 역시 식당 사업은 음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사장님들이 간과하면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보통 식당 사업 그러면은 음식 잘하는 주방장 하나 네. 잘 뽑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네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 뭐 굴지의 호텔에 유명한 셰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면은 다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3, 40년 동안 창업에서 네. 있었고 유명한 셰프들도 식당을 차리면 네. 실패를 하고 마는 그런 셰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론 식당 창업에서 이 메뉴가 네. 이렇게 중요한 거지만은 메뉴만 가지고 식당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는 없다라는 아.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이 식자재를 1년이면 1년 내내 네. 일정하게 항상 좋은 식자재, 좋은 가격이 네. 저렴하면서도 저렴하고 네.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구매 파워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바잉 파워가 네. 식당 사장님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이 바잉 파워를 기르려면은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요? 식자재에 대한 그 공부, 네. 메뉴에 대한 공부 이런 네. 걸 많이 해야지만 네, 네. 좋은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건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자본입니다. 자본이요? 네. 네. 대부분의 식당 사장님들은 이렇게 자본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안 하고 창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회계적으로는 네. 우리나라의 표준이 거의 손익분기점이 식당 사업은 약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년이요? 네. 그런데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식당의 그 평균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네. 4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4년이 되기 전에 문을 닫는. 그래서 4년은 버텨야 되는데 네.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자본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네. 지금 당장은 손님이 없지만은 네. 네,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님이 100명이 오다가 300명이 오고 네. 3,000명이 오고 그러면은 하루에 100명까지도 오는 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는 손님이 3,000명이 오려면은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식당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본력이 너무 부족하고 금융권의 도움을 받거나 그러다 보면은 네, 네. 이자를 네. 갚아나가는 것이 손익분기점이 지나고 난다면은 괜찮은데 네. 네, 네. 손익분기점 전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도산하는 가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네. 어떤 자본운영에 대한 것도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만은 식당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회계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식당 사장님들의 대부분은 세무사나 네네. 회계사한테 이렇게 맡기고 네. 그러는데 맡기실 때 맡기더라도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런 회계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야지만 네. 앞으로 남고 네. 뒤로 미치는 네.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네. 자신이 진단해서 성공하는 창업자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하는 사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성공해야겠네요. 네, 네. 그럼요. 교수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협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협회였죠? 네, 제가 한중일 네, 미식가 여행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중일 미식가 여행협회요? 네, 네. 뭐 전문 용어로는 가스트로노미 시티 투어 네. 어소시에이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네.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네. 또 그중에서 전문가 네. 또는 저널 뭐 네. 기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 네. 일단은 한국에서는 한 60분 정도가 모여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네. 저희가 또 올해는 처음으로 일본 네. 중국의 그 협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네. 미식가 세미나도 엽니다. 아, 세미나도 열어요? 네. 네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식을 논할 시대는 아니었고 사실 뭐랄까 끼니를 채우는, 끼니를 네. 때우는 네, 그렇죠. 그런 외식업, 네. 요식업, 뭐 네. 식당업에서 외식 산업화가 된 지금은 아, 나는 지금 배가 고파도 네.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차라리 굶겠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네. 외식을 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네. 이 미식가 협회를 중심으로 좋은 레스토랑들을 투어하면서 세계적인 레스토랑 안내 잡지인 미쉐린 가이드처럼 네, 네. 우리도 이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미식 투어 네. 가이드북도 제작도 하고 아, 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음식도 먹고 네. 또 음식에 대한 어떤 세미나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로 네, 협회를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협회에 뭐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뭐 특별히 뭐 정해져 있나요? 네, 특별한 자격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것이 한 150년 전에 네. 프랑스에서는 미식가 협회라고 네.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네. 네. 뭐랄까 럭셔리하고 예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한중일이라는 나라는 동양이고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 한중일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정치적인 특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한중일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일반적인 국민 교류까지도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나아가서는 거시적으로도 사이가 좋아져서 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음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네. 이런 분이면은 이 협회에 누구나 들어와서 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을 뵈면 참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에너지가 막 넘치시거든요. 네, 교수님 어렸을 때 뭐 생활이라든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도 좋아하고 네. 또 웅변도 좋아했고 웅변이요? 네, 네. 뭐 연극. 연극. 심지어는 응원단장까지도 해봤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진짜 다양한 그런 어떤 활동을 했고요. 아, 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솔직히 잘하진 못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어렸을 적 꿈은 혹시? 네, 어렸을 때 꿈도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거나 네. 이렇게 리더를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네. 또 선친들이 네. 대대로 그 공무원 네. 집안 출신이라서 아, 저도 네. 어떤 뭐 정치가나 네. 또 뭐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런 꿈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럼 교수님 앞으로의 계획은 네, 있으세요? 네, 제가 뭐 저도 이제 교수 생활이 이렇게 많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기업에 오래 있다가 네. 교수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네.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기업체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고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4, 5년 후에 네.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아. 은퇴를 하면은 진정한 외식 기업을 한번 네. 어드바이스를 하든지 창립을 해든지 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글로벌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진정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죄송하지만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꿈꾸는 네. 네. 진정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 네. 다시 말해서 가맹점주들이 행복해지는 프랜차이즈 네. 그것이 저의 꿈이고 네. 진정한 프랜차이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그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네, 제 네.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거시적인 네.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네. 네,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자들이나 뭐 후배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외식 산업화 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 외식 관련 학과가 생겼습니다. 네. 사실상 그전에는 그냥 아카데미였습니다. 학원 네. 시기로 아니면 직업학교 네. 무슨 뭐 호텔학교 그렇죠? 이런 시기로 네. 돼 있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학위 과정이 되면서 네. 인재 양성이 시작되었는데 문제는 외식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업이 아직까지도 3D 업종의 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D 업종의 하나요? 예, 네. 그래서 일이 지저분하고 시간이 길고 인건비는 적고 네, 네. 힘든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만은 않다. 꿈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네. 내가 수능을 만점을 맞아서 대학에 네. 들어왔더라도 네, 네. 외식업은 그런 어떤 밑바닥부터 하지 않으면 마스터할 수가 없다. 아.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네. 경영을 할 수도 없고 창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매니저가 될 수도 없다. 네. 라고 학생들한테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젊었을 때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네.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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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외식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자영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장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